모셔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시스템의 정상국 대표입니다. 긴장되세요? 긴장 하나도 안 됩니다. 저 이게 직업이니까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덜 긴장되겠죠. 우승할 자신 있으세요? 아, 자신은 없는데 그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방송하려고 하면 자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방송 스타일이 아닌가 봐. 저는 마이크로 시스템의 정상국 대표이사입니다. 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고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카메라 렌즈 위에 오염물질입니다. 와이퍼가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앞에 그 오팔레트의 그 민 대표님이 지난번에 2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은 기술 기업이고 그래서 그 기업을 넘어서고 싶다라고 했는데 역전했으면 좋겠어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스로 청소하는 똑똑한 유리입니다. 아, 비가 오는 날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그 차에 있는 그 사이드 미러, 특히 또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 쪽에 빗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빗물들이 제가 운전할 때 굉장히 어렵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요. 그 결과 아, 발수 코팅 막과 전기장을 이용하는 방식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드랍 프리 글라스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 드랍 프리 글라스를요, 제가 쓰고 있는 안경,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샤워하시고 나면 거울들이 그 김서림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거울들, 심지어는 나중에 건축용 유리에도 사용이 될 수 있어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제품은요, 세계 최초로 드랍 프리 글라스 기술이 적용된 차량용 후방 카메라입니다. 이러한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서요,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 부품, 완성차 업체에 이르기까지 지금 국내와 해외 업체에 다양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앞쪽에 저희 드랍 프리 글라스를 장착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물방울들이 없어질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발수 코팅 막을 쓰는 이런 그 물방울 제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패시브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막은 가장 큰 문제점이요, 작은 물방울들은 훨씬 더 잘 붙습니다. 그 표면에. 근데 저희는 액티브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액티브 방식은 굉장히 작은 김서림에 발생하는 물방울까지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없앨 수 있다라는, 그게 저희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 한 가지입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급했던 친성 코팅이 습식이나 건식 방식들이 굉장히 싸게 잘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마이크로 드랍도 해결을 하는 회사들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휴대폰에서도 똑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배꼽이 더 큰 솔루션이 아니냐, 이걸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 위원님, 제 한번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발수 코팅은요, 3 마이크로 리터보다 작은 물방울을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되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저랑 한번 만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3 마이크로 리터보다 작은 거는요, 이론적으로 표면에서 저희가 흔들어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교수님으로서 이제 사업한다는 게 저희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망설이는 경우입니다. 뭐 경영 철학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 방송했던 거 보니까 말이 길대요. 그래서 다 잘렸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회사를 했었던 거는 제가 연구개발했었던 기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품화를 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저도 새 아이의 아빠이고요. 어떤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 인생이 어찌 보면 되게 그 대학의 교수로서 순탄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이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80대 이후의 법칙이 거기에도 또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의 어떤 성공적인 측면을 본다 그런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사업화, 상용화, 판매 이 부분이 80%고 이 기술을 빚을 보기 위해 가지고 교수님이 하신 역할, 대표님이 하신 역할은 한 20%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런 영업, 뭐 사업화 직접 대표로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좋은 답이 이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많은 VC 대표자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저희 기술을 많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저는 열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에 대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상국 대표님. 정상국 대표님은 최고령 도전자시죠? 건강은 괜찮습니까? 아주 걱정되는군요. 아니 근데 네.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해요. 아 그럼 어떻게 괜찮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보니까 예. 이유재 형님이랑 네네. 그 조우정 동생이랑 그 네. 중간이거든요. 맞아요. 예.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동생이라고요? 예. 동생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건강하시다는 얘기인데 자 객석 판정단 여러분 눌러 주십시오. 주세요. 사람 인상을 결정짓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눈.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하며 컬러 렌즈의 인기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렌즈를 여러분께 빠르게 선보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팔레트의 대표 민남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발수 코팅은요, 3 마이크로 리터보다 작은 물방울을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저희 드랍프리 글라스를 장착을 했습니다. 제가 제품화를 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자, 민남기 대표가 66점이었고요. 과연 객석 점수 역전하나요? 자, 점수는 전 사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왜 얼마나 저... 인기가 좋으셨는데 심사위원들한테 저희 학교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님이 오셨대요. 나중에 이제 후문으로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랬대요.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뭐 남들은 다 대기업 가는 위에 목표였는데 아... 자기는 만들려고 했다 대박. 이 말을 저희 건대 와서 다 말하는데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확실히 다 알더라고요. 근데 부산에서 열린 벤처 끝났습니다. 네, 홀가분하시죠? 네, 아 진짜 너무 홀가분. 점수 역전하나요? 자, 정상국 대표 72점입니다. 역전했습니다. 이야! 정상국 대표의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노력을 해서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만큼 잘 전달했었던 것 같아 기쁩니다. 1등? 두 맛인가요? 낮죠?